국정조사는 실지입니다. 진정 없이 파탄났는데 이석태 의원은 일주일 만에 구속되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다지고 속도의 차이가 난단 말입니까? 솔직히 우리가 두 달 동안 촛불 들었던 거 본다면은 원세훈, 남재준, 김용판, 김무성, 권영세 이미 다 깜빡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국정원은 자신이 봉사해야 되는 국민의 의식을 조정하려 했었고 대선 시기에는 전쟁을 수행하는 심리전단을 동원해서 국민들의 자유로운 투표권 행사를 방해했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대다수를 단지 정부에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 종북으로 매도했습니다. 이런 국정원의 범죄 행위는 절대로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박근혜가 책임져라! 과거에 대통령 스스로가 헌법을 부정한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유세인헌법 유세인입니다. 대통령이 쿠데타를 한 겁니다. 요즘 식으로 말하면은 반국가 행위를 한 겁니다. 87년의 민주화를 통해서 우리는 헌법이 죽은 문서가 아니라 우리의 살아있는 삶의 기본 원칙임을 우리가 이렇게 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헌법을 우리가 포기할 수 있습니까? 저는 국정원 해체를 넘어서서 새누리당도 해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